is Ji So Yoon. I'm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국제 협력 센터의 부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발표자 여러분과 참여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 인도적 위기 현황과 도전,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번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은 스웨덴 ISDP와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MOU를 맺은 이후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은 저희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ISDP와 협력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국제 포럼을 웨비나 형식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젠더 관점에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역량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섯 분의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듣는 동안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비나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난 이후에 Q&A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문유경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한국 여성정책연구원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웨비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북한 내 여성과 아동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고려한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과의 협력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지원 사업 역시 평양 내 유엔 기구를 통해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만성적 자연재해와 식량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위기는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위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들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 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북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시민사회 등의 지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와 2018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학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하며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상수 스웨덴 안보정책개발연구소 한국센터장님, 나기 샤피크 공중보건 자문관님, 마가렛 월스트롬 전 스웨덴 적십자사 회장님,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님, 장은하 국제협력센터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유경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발표자께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위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연사분들께서는 발표를 최대 15분 내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갈 것 같으면 제가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이상수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스톡홀름 한국연구소장님이십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스톡홀름 한국연구소장님께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북한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른 연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한 상황이 여성과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정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북한을 떠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북한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현재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또는 앞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0.5%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8.4%로 예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솔루션에 따르면 이 수치가 신뢰할 수 있는 숫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피치 솔루션의 예측에 따르면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2021년에는 좀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홍수, 태풍 이러한 자연재해로 작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북한에서 올해 9월에 올해 무역 거래량이 140% 늘었다. 이러한 이제 연합뉴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상 물동량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석탄 그리고 이러한 자연 광물들을 이제 수출해서 국가의 주 수입원으로 삼아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약 20여 개의 중국 지방들이 석탄 공급이 최근에 제한이 되면서 정전을 겪거나 전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를 겪었었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이
아직 북한 쪽에서 완전히 재개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볼 때 북한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 성장은 좀 더디게 이루어지겠지만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북한의 서민들의 생계 그리고 이들의 일상 생활은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할 만한 봉쇄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죠.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같은 인구 집단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제재와 북한의 국경 폐쇄 그리고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북한의 서민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UN이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제재 조치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 철, 섬유, 수산물 등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출 항목들이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북 제재 조치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일반 서민들, 특히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많은 북한 여성들이 실직을 했고요. 공장에서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섬유 공장 근로자 중에 90%가 여성인데요. 그리고 어망을 만드는 노동자 100%가 여성입니다. 또 어부 중에 7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석탄 광업 분야에서도 인력의 60%가 여성입니다. 이것이 2019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력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명에서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UN 제재 조치에 따라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UN 대북 제재 조치들은 북한의 여성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고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국경 폐쇄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은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국경에서 이루어지던 무역이나 사람들 간의 거래가 지난 1월부터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국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개별 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석유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부분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더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지금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NGO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북한을 떠난 상태입니다.
물자들을 제대로 북한에 공급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큰 희생자라고 한다면 여성과 아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 국경이 폐쇄되면서 예전에는 많은 여성들이 중국과 국경 간에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상업적인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국경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힘들고 어떤 여성들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뭐 밀매라든가 이제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 상당히 많은 북한 여성들이 가족들을 두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서 일자리를 찾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 특히 이제 부녀자들은 뭐 보건 의료 분야라든가 마사지샵 이런 레스토랑 이런 부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북한의 부녀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마사지샵 이런 데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경이 폐쇄되어서 더 이상 그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제 국경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락다운을 시행했습니다. 국내 북한인들이 이제 이동을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게 한 것이죠. 북한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국내 이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부 주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그 결과 시장에서는 식품이 떨어진 상태이고 식품의 질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북한 국내 이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농부들과 소비자들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서민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거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농부들의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농부들이 시장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여성들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서 뭐 식품도 팔고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북한은 그 시장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이제 매점들 그리고 이제 거리에 있는 노점들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노점들이 있었고 시장 활동들이 활발했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이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국내에서 경제적인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포시는 평양에서 65km 떨어진 곳인데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이제 지금 열려 있는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항구를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원조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항구를 통해서 원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원조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것이 평양을 넘어서서 더 시골 지역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교통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인도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북한 내 여러 대학교도 이제 휴교를 한 상태이고요. 이런 트렌드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머니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학교가 휴교를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대부분 여성이 지고 있고 동시에 여성이 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학교나 타가소 등의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도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면 우선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핵 비핵화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줄어들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겁니다. 백신의 경우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백신 접종 일정이 이미 지연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북 제재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후에 다른 연사분들께서 좀 더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북 제재 조치가 여성의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셨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토론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 나기 샤피크 박사님이십니다. 샤피크 박사님은 의사이시자 공중보건 자문관이십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북한의 코로나19 역량과 또 여성과 아동 현황입니다. 네, 박사님. 네, 들어오셨을까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함께 공유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북한의 백신 접종 역량과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의 백신 접종 배경을 보면 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946년에 북한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첫 백신 제조 공장이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 두 개의 추가 백신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종의 백신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노벨라, OPV, 홍역, 그리고 BCG 등등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위기를 겪은 후에 백신 생산량이 줄어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1995년부터는 제한된 양의 백신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형 감염이라든지 홍역 백신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 EPI라고 하는데요. 이 EPI는 198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니세프와 WHO의 지원을 받았고 유니세프와 WHO 그리고 북한 보건부가 기관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월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생방역원과 위생방역소를 도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로 설치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계를 수립을 해서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현재 유니세프를 통해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백신 연합인 가비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EPI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간 백신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BCG, DTP, OPB, 홍역 백신이 2002년에 제공이 되었고 그리고 북한의 25%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백신 가격의 15%만을 지불하고 정기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을 합니다. 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거의 모든 백신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백신 유통 시스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중앙 단위에서 그 하위 단위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통 콜드 트럭을 사용해서 콜드룸에서 선적이 먼저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도 단위의 콜드룸으로 옮겨가는데요. 그리고 소분을 하여서 트럭으로 또 다시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냉장 보관소로 옮기게 되고요. 초저온 냉동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의 의사분들이나 보건 담당자분들이 아이스박스로 이 백신을 관리를 합니다. 이 콜드체인을 한번 보면 백신의 유통과 공급이 또 양이 뭐 BCG나 홍역 백신이나 이런 콜드체인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또 도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장소에 안전하게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WHO는 예방접종 프로그램 EPI를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자문, 영양 구축, 콜드체인 장비와 물자가 포함이 됩니다. 즉 운송이라든지 냉동고, 냉장고, 아이스박스의 이동, 운송도 포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콜드체인이 차질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정전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유럽의 인도주의적인 기관에서 2003년에 재정 지원을 해서 태양열 냉장고를 북한에 도입을 했는데요. 바로 이 기관은 에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좀 더 이 체계가 탄탄해졌습니다. 유니세프의 공급부에서 코펜하겐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었고 또 콜드체인의 설치와 현지 직원 교육도 계획을 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재고와 또 콜드체인 상태 평가 그리고 장비 평가 등을 포함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고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콜드체인 내에서 재고가 다시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재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DTP3의 접종률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1980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북한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가 회색이고요. 그리고 조금 진한 회색이 유니세프에서 집계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 기관에서 또 평가한 통계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가로로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접종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한번 보시면요. 위기가 있은 후 예방접종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4년 12월에 가비를 대신해서 품질 점검이 있었습니다. 4개의 군과 24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검증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치를 보면 5.93으로 평균인 4.08보다 좀 더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 보고 시스템은 북한의 경우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점검 결과가 모든 단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문서도 잘 보관이 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 예방접종에 관한 체계가 탄탄히 잡혀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겨울 기간 동안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역 발생으로 인해서 거의 6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두 단계로 실시를 했는데요. 북한의 30개 군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2년부터 루벨라 접종에 관해서는 보고가 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 이 홍역 발생 이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IFRC에 또한 적십자의 지원을 받아서 또 유니세프와 WHO의 지원을 받아서 홍역 백신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와 WHO, IFRC를 통해서 백신 접종이 2단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 기간을 보면 2007년 3월 14일에서 18일이었는데요. 600만 명이 홍역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1평균 120만 명이었고요. 2단계는 4월 9일에서 11일이었는데요. 총 1000만 명이 홍역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1일 평균은 330만 명이었습니다. 홍역 백신 이외에도 이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은 모두 적십자의 지원을 받아 비타민 A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총 850만 달러가 소요가 됐고 북한에서는 250만 달러, 즉 30%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북한은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북한에 닥쳤습니다. 바로 현재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NGO도 어떤 국제기구도 현재 북한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초반부터 북한의 국경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지 보건의료 당국은 북한 자체의 재원으로만 팬데믹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2006년과 2007년에 겪었던 홍역 발생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WHO에서는 PCR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0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1000건 이상의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DPRK, 즉 북한은 코박스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제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인도와도 관련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백신인 사이노백 300만 도스를 공급받기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과 아동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영양실조 문제 등등이 관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여성의 경우를 보면 가임기 연령에 있는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표가 나와 있고 지표에 관한 분석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아이들에게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로 인해서 북한 경제의 유일한 생명선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제재로 인해서 이미 경제가 피폐해진 상태였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특히 아동과 아이를 가진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은 특히 더 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WHO와 유니세프가 일부 물자를 북한으로 송출하기 위한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 의료보건 키트라든지 의약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19 백신과 콜드체인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콜드체인은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다룰 수가 있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 mRNA 백신은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mRNA 백신은 초저온 보관이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준비 과정에 재고라든지 콜드체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mRNA 백신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니세프나 다른 국제기구, 특히 적십자 등에서는 태양열 냉장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 백신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IFRC라든지 또 갑이라든지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서 탄탄한 EP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이런 백신 프로그램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동료가 작성한 논문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콜드체인에 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콜드룸입니다. 안쪽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전지 패널이고요. 다음 보시는 것은 태양열 냉장고, 그리고 그 다음은 콜드 트럭입니다. 냉장고 태그 기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온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마무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좋은 발표이고 북한의 백신 현황을 살펴보기에 매우 유익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쉬웠는데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그동안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샤피크 박사님께서는 북한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9년까지 활동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유니세프 소속으로, 그 다음엔 WHO의 소속으로 북한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샤피크 박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저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샤피크 박사님과는 북한의 여성 또 아동의 보건 위기에 또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레다 월스트롬님이십니다. 전 스웨덴 적십자사 회장님이시고 전 재위험경감 유엔 사무총장 특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발표 제목은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도적 현황, 지원 그리고 도전입니다. 연결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상수 박사님과 샤피크 박사님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샤피크 박사님처럼 저도 또 이상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 원조를 요청했을 때 당시 북한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북한은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그런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태풍과 홍수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또 산림 벌채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지형이나 위치로 봤을 때 농경 중심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상당히 힘든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북한의 상황에 이런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위기로 북한 주민들은 큰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TV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이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북한의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경험에 따르면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아주 어린 유아라던가 작은 어린이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동의 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양적인 문제도 있고 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좀 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영양실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주 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식적인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관련한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총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을 남성과 여성 간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관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보입니다. 북한에 있는 여성들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더 평균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 일본, 그 이외 여러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여성들이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출산을 여성이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 태풍이나 여러 자연재해들이 있었고 국경이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인구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보통 우리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평양을 처음에 가보면은 평양은 북한 같지가 않다, 뉴욕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평양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방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땅을 뒤지면서 뭔가 이제 생계를 꾸릴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개혁과 또 개방을 하면 좋을 텐데요. 아까 이상수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이 개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제 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장마당 또는 시장 경제가 오픈이 되면서 여성들의 그 경제적인 활동이 늘어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경우에는 이런 건강상의 약화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국경이 폐쇄되면서 국제적인 원조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이것이 여성과 아동의 복지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질의 삶을 사는 데 많은 힘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직접 북한에 가서 거기에서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는 북한의 적십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꽤 굳건한 공공보건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설이나 물자는 부족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유니세프에서 북한의 지방 지역에 그 보건 클리닉을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살펴보면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보다는 전통적인 의료가 좀 제공이 되는 편이었고요. 이것이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엔과 또 유엔 회원국들이 가한 대북 제재 조치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한 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적십자에서는 북한의 적십자와 함께 북한의 재해를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UN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 적십자사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재해라든 자연재해나 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어려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상수 박사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아티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김성경 박사께서 북한의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북한의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에는 이 김성경 박사의 논문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한국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이긴 합니다만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 기회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러한 경제적 활동을 할 역량이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의 경제적 잠재력이 최근에 국경 폐쇄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샤필크 박사님께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이 몇 개월 동안 저희가 효과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 있었지만 북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UN과 여러 양자 파트너들 또 적십자가 백신을 제공하겠다라고 북한에 의사를 내비쳤지만 북한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상수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과 아동의 건강과 또 이들의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UN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건강과 보건상의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경우에는 약 1천만 명이 이런 보건 건강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성과 아동 그리고 노인에게 영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의 그런 봉쇄와 함께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 자체가 큰 위험에 처해 리스크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니즈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니즈의 경우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기관의 활동가들과 관계자들이 북한에서 활동을 해오고 계속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펀딩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기가 힘들어져서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적십자사는
북한 내에 고용된 직원들을 유지하면서 뭐 중국 베이징이라든가 다른 곳에 위치한 적십자사 관계자와 직원들을 통해 계속 협력을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물자들을 북한에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기존에 저희가 사전에 배치해 놓은 물자들과 물품들이 이제 고갈된 상태입니다. 또 대북 제재 조치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펀딩을 북한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도 힘들어진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금융 거래를 하거나 이제 펀딩을 제공하는 것이 뱅킹 채널이 막혀서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5년 동안 국제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고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한은 이제 스스로 자기 상황을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 북한이 이제 국가를 다시 개방을 하고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다시 국가를 개방하고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각 국가의 리더들과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늘릴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에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올해 그리고 길면 내년까지도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여국들이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국경이 다시 재개방이 되면 인도적 지원을 다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웨덴 적십자사는 스웨덴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전체 인도적 시스템이나 뭐 UN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 그리고 적십자사와 시민 단체들은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인도적 지원을 바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 한 천만 명 정도가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제 주민들을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해 동안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보면 북한에서 여성들이 그 북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북한을 방문했었는데요. 북한 적십자사와 만났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국제 적십자사에서 가지고 있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성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들이 북한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했었죠. 북한 내 여러 조직에서 이제
고위급의 여성의 수가 적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북한 측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 들었다, 그리고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이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이제 잘 관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을 때 당시 회의실 분위기가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같은 기관들이 좀 더 노력해서 여성을 위한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북한의 지방 시골 지역에 대해서 현실이 어떠한지, 또 북한의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인상적인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거나 예전보다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듣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의 상황에 중점을 두고 발표해 주셨는데요.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한국 분이십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엄주현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사무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북측 여성 및 아동의 인도적 위기 상황과 남한 시민사회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엄주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2년서부터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딱 10년 뒤인 2012년서부터 이제 북한학 연구를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북쪽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협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고 또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를 좀 소개해드리면,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는 96년서부터 좀 활동을 했고요.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모여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97년에 단체 임의단체를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를 만들었고, 북한 빼고 이제 살리기 빼고 2001년에 이제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를 재설립해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는 처음에는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에 의약품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들어오면서 의약품 생산 설비와 이제 원료의약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동강구역병원 현대화 사업하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중심의 의료 장비 등을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철도성병원 현대화 사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병원 리모델링까지 추진을 했었고요. 2007년서부터 사업을 했었던 만경대 어린이종합병원은 아예 병원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97년서부터 2015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인도적 지원을 했었고, 2016년, 2017년은 이제 남북관계가 워낙 안 좋았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지원을 못했었고요. 2018년에 재개됐고, 2019년 또 지원하다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54억 원의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2018년에 이제 재개되었었던 사업 중에 어쨌든 심각한 유엔 결의안 2375 상황에서의 교류 협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의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역사는 95년서부터 95년에 북쪽이 유엔에다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25년 넘는 상황인 거고요. 그 중간에 2008년 남측에 이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적 지원 사업들이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정부 출범하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인도적 지원이 거의 안 됐었던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되고 2017년, 18년 거치면서 18년에 남북의 이제 정상이 세 차례의 그리고 회담을 거쳐서 두 차례의 공동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하기를 하죠. 그래서 2015년까지 인도적 지원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2018년에 좀 재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남한의 이제 민간단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초기에, 초반부에는 당국 간의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중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남쪽 민간과 북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아픔 지원본부는 22종의 남쪽의 완제의약품을 물자 승인을 받아서 대련을 통해서 물자 북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 방북,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북쪽의 초청장인데 초청장을 받아서 2018년 11월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2018년 11월 평양 방문이 5년 만에 되는 방문이었는데요. 옆에 방문 기간을 보시면은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유경안과종합병원 등등 보건의료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보건의료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고요.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보건의료와 관련한 이제 그 환경들이 좀 개선된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문하고 나서 어쨌든 원료의약품 기증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했고요. 이거는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도 인도나 중국 물자를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도 중국에서 구매해서 육로로 보냈었고, 그 다음에 유엔 면제 승인, 아시겠지만 철이 들어가 있는 모든 물자는 유엔 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휴대용 초음파 이런 거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에 유엔 면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 8월에는 이제 치과 관련한 물자들을 면제 승인 받아서 물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자는 북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치과 물자들은 총 이렇게 네 종의 장비와 이제 두 종의 그 소모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물자들은 북쪽의 아홉 개 도와 평양, 남포, 개성 등 해가지고 12개 도시 중심으로 해서 총 6개 세트가 기증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 넘어서면서는 이렇게 물자 북송뿐만 아니라 이제, 인적 교류 협력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9년 9월에 이제 세계 약사총회가 이제 아부다비에서 열렸는데, 이때 북쪽 보건성 선생님들 초청을 해가지고 남북 이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전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름의 발전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보건의료 현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제기구나 국제단체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한 건강 지표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수준 2001년 2021년 보고서도 있고 최근에 거의 매해마다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이제 지표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남북 건강 지표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요한 건강 지표들을 보면 기대 수명이나 영아 사망률 그다음에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이런 등등의 지표들이 남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6.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북쪽이 13.9명이라면 남쪽은 2.1명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성 사망비 같은 경우에도 2017년 기준으로 하면 북쪽은 89명인데 남쪽은 11명인 거죠. 이거는 8.1배 정도인 건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때는 어쨌든 건강 지표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거의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북쪽의 1인당 GDP가 스스로 VNR에 발표한 게 1인당 GDP가 $1,300예요. 근데 남쪽은 지금 $34,0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 차이만 하더라도 26배 거의 30배 가까이 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서 이거를 좀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북한만 좀 따로 띄워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 경향을 보면 95년에 북쪽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에 42명이 넘었었죠. 그리고 2000년에는 57명으로 늘어났다가 2005년, 10년, 15년, 20년 하면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세 미만 아동 사망률도 마찬가지예요. 남쪽과 비교하면은 심각하게 높은 상황인데 95년 최고치를 찍었던 72.8명에서 2019년에는 17.3명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WHO가 발표한 이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17명으로 조금 더 줄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90년서부터 이제 2015년까지 좀 보면 위에 있는 파란색의 그 지표가 개발도상국 평균 지표예요. 네, 그 밑에는 선지 전 세계 평균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 맨 밑에가 선진국 평균이고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북쪽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열악하다라고 하고 있는 북쪽의 지표가 그래도 전 세계 평균이나 개도국 평균보다는 나은 지표인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쪽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북쪽이 이 개선해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북쪽의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제 보건 및 영양 지표가 확실히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은 뭐 세계은행 기준으로 저소득 국가인 거 당연하겠죠. 1인당 GDP가 $1,300 정도 되니까. 이 나라와 비슷한, 그러니까 북쪽과 비슷한 그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걸 아마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티모르, 그다음에 파키스탄, 베냉 이런 나라들인 거거든요. 이런 나라들보다는 어쨌든 건강지표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1인당 GDP가 만 달러 이상이면서 기대수명이 70세 미만인 나라와 GDP가 2천 달러 미만이면서 기대수명이 70세인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경제 수준과 국민 건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북쪽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와 이제 남쪽의 인도적 지원을 잘 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어쨌든 북쪽의 보건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북쪽 당국과 주민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6월 이제 2021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당의 육아 정책을 개선 강화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발육기에 중요한 시기인 타가소와 유치원 등의 전국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가 부담으로 젖제품 등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염소 목장 이런 거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순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대규모의 분유 지원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원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구매를 해서 당국 차원에서 분유를 구매해서 들어간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쪽의 보건 예산과 관련한 건데 보통 북쪽의 보건 예산은 2%대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집권에 했었던 2012년에는 8.9% 정도의 보건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2017년에는 13.3%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7.4%였는데 물론 21년 올해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2.5%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긴축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그 딜레마가 여기에서 보여지는데 어쨌든 남북의 보건 지표가 크로스된 게 80년대 초중반인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그 크로스된 가장 정점을 찍었던 지표보다 보다 향상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모성이나 아동, 영양질환의 개선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비감염성 질환의 지표가 호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제 북쪽의 보건지표 향상의 한계가 보여지는 거고, 이거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거고요. 북쪽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의 개선은 인도적 지원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는 남쪽 당국, 그러니까 남쪽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서는 인도적 지원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국제기구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2019년 8월, 코로나 바로 직후 8월에는 평양의 유엔 상주기구의 상주 인원들이 너무 많다고 줄여줄 것을 요구했었던 거죠. 근데 이 논의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연기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나왔지만 그게 실패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채택된 이상구출허가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완제의약품 보내는데도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유엔 면제 승인 받는 장비나 이런 것들도 6개월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넘어야 할 파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쪽의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물자 북송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좀 확인한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쪽은 2020년 1월 30일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위생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국경을 완전히 다 폐쇄를 합니다. 외국인들 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2월 24일날 그러니까 국경검사검역기관이나 위생방역기관에 이제 소독지시서, 그 다음에 국경검사검역규정 등을 송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수입물자 같은 경우에는 북쪽은 이제 배로 들어오거나 항공으로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중국 국경을 거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물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소독을 하는데 소독약은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리터당 200mg의 이제 이산화염소액을 만들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분무 소독과 훈증 소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들어오는 모든 물자, 수입 물자와 그것에 대한 운반 수단까지 전체 분무 소독하거나 훈증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산화염소로. 그러니까 훈증 소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분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증기를 쏘아가지고 그렇게 훈증 소독을 하고 있고요.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소독을 2020년의 경우에는 10일간 자연 방치를 합니다. 그대로 밖에다가. 그리고 1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소독으로 그 수입 물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2차, 3차 포장 용기를 풀면서 3일 동안 이것도 분무 및 훈증 소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4차에서나 검사 검역관이 세관 검사를 하면서 상품 검사 뒤에 물품을 추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는 좀 변화를 보이는데, 분무 훈증 소독에서 건열 소독, 습열 멸균 소독으로 하고 있는데, 70에서 75도씨의 열로 2시간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습열 멸균 소독을 하는데, 같은 열로 10분간 고압 수증기로 소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 방치는 지금 30일로 늘어났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소식 이후에는 40일로 확대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북쪽의 검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독 방법의 근거는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열에 불안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북쪽은 엄청나게 자신들의 이제 국경, 그러니까 그 지방 도시 군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곳에 위생초소 설치하면서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생님 얘기처럼 락다운 중인 거죠. 그러니까 북쪽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이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자기네식의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나 경제 체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하에 대해 따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자체 수급이 가능한 방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제에 따른 대응인데 북쪽은 코로나19를 꼭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체제인 거죠. 모여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봄, 가을에는 전 인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금 어쨌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활을 거는 거고 세 번째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보건의료 체계가 미흡하다는 걸 자기 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뚫리면 해결이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백신이 해결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가 발생하면서 백신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이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서로 깨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권의 필요인데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핵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시간을 벌면서 어쨌든 북쪽은 위생 방역을 위한 대대적인 선전과 이를 합리화하는 정치 선전을 통해서 당의 의도를 가장 아랫단위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구축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올해 내년까지도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협력이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좀 맞대고 해야 되는데 저는 호소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이 비상상태 상황에서 유엔 제재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완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for giving us an overview about North Korea.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많은 정보가 공유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난 상황과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의 NGO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토론 시간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장은하 국제협력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장은하 박사님께서 최근 UN 보고서 분석을 통해 본 북한 여성 및 여아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은하입니다.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UN 보고서를 분석하고 본 그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발표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하나의 완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또 북한 여성과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규범을 통해서 북한 정부와 국제단체들이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도적 상황과 권리를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젠더 관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전 연사분께서 북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개괄적 상황과 공공보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젠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약간 망설인 점이 있는데요. 연구자로서 북한의 상황을 볼 때 저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연구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동일한 딜레마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딜레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필요 및 우선순위 계획을 2020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전 연사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우선순위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식량 안보, 보건, 깨끗한 물과 위생 이 세 가지가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 세 가지 분야가 우선순위라고 했고요. SDG 목표 측면에서는 2번 목표 기아를 없애는 것, 3번 보건과 웰빙,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이 세 가지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UN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문서 중에 하나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서 2030 어젠다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 VNR입니다. 2021년 7월에 발표된 것으로서 굉장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젠더 관점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죠. 먼저 특징에 대해서 보면 저는 북한의 VNR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VNR은 북한의 정권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SDG를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SDG의 정신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SDG 포맷을 북한의 가치관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강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17개 목표, 95개 목표와 132개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 에너지, 농업, 워시, 환경입니다. 젠더 관련된 목표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북한이 젠더 목표가 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성평등을 강화하고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강화한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표, 예를 들면 보건, 보건과 불평등 해소 등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주류화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생계, 두 번째 목표는 농업과 식량. 뭐 워딩은 조금 다르게 사용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웰빙,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6번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이제 목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내용도 이 북한의 VNR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5번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평등을 강화한다라는 목표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전과 도전 과제 항목을 보면 북한 정부가 이런 워딩을 사용해서 표현했는데요. 북한은 오래전에 성평등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평등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라고 쓴 것이죠.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적으로 훌륭한 그 평등을 도모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평등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정신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북한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우리 사회에 폭력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VNR에 이렇게 쓴 것인데요. 이것이 올해 7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5번 목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젠더 목표를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고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보면 성 생식 건강과 재생산권이 멘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젠더 기반 폭력이 전 세계적인 SDG 목표 5.2, 5.3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달성 목표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을 척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VNR에서는 5번 목표, 젠더에 대한 5번 목표에 대해서 젠더 기반 폭력 이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사회에는 폭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목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조혼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북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해봐도 보면은 북한 정부는 이 VNR에서 SDG 목표와 또 자국의 성평등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프레임을 좀 연장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아동들의 취약성, 이들의 위기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인도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이미 다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역량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북한의 여성은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가? 만성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여성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가,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재해 상황 또는 갈등 상황에서 여성은 취약성을 갖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있을 때 여성이 취약한 특성이 있죠. 여성이 취약성을 갖게 됩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여성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여성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간이나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합니다. 인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은 경제적 위기가 있고요. 또 여성이 가장인
가정의 경우에 또 특히 힘들죠. 남성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여성이 혼자서 가구를 이끌어가야 할 때 특히 경제적인 취약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인도주의적인 이제 지원이 이러한 여성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네, 보건상의 취약점도 있는데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들으셨던 말을 다시 한번 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은 또 비엔나를 통해서 이전에 연사분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여성은 경제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엔날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이 부분에서는 들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또 보건 면에서의 취약성을 보면 우리는 여성의 보건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빈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의 목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좌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젠더와 관련된 상황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여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즉 이런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여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여성의 역량에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여성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냐면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역사회의 이런 주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도단위, 더 큰 단위에서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을, 그리고 한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이죠. 그래서 재난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더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성이신데요. 재해는 여성에게 있어서 일종의 기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역량을 어려운 시기에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북한 여성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인도주의 위기에 닥쳐 있는데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북한 여성은 특히나 얼마나 더 취약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얼마나 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성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또 여성의 소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즉 여성의 경제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리더십 역할을 또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직 정보는 많지 않지만 함께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현장에서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면 그분들이 관찰한 바를 보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들이 어떻게 리더십 역할을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더 큰 사회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지 활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성의 역량에 관한, 북한 여성의 역량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장은하 박사님께서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젠더 관점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북한의 VNR 보고서를 바탕으로 SDG
목표에 대한 북한의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북한 여성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채팅박스에 질문을 이제 올리시는 동안 저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발표자분들도 코멘트를 하시거나 서로 질문을 하고 또 질의응답을 주고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웨비나가 종료되면 종료될 쯤에는 각 연사분들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상수 박사님의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만 북한의 국경이 다시 개방이 되고 북한이 미국과 외교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더 긍정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국경이 다시 재개방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북한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프로세스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나중에 국경이 다시 재개방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이상수 박사님께 질문입니다. 나기샤피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박사님께서 북한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과 아동의 건강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겪은 경험에 관련해서 특히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경험하신 바를 또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어떤 우려사항이 아동과 여성과 여성에 관련해서 있었는지 박사님의 경험을 관련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월스트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의 역량 강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주국가, 선진국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상수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일어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이제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엄주현 박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재 이후의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 말은 지금 최근 2, 3년간 진행됐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유엔의 제재에서 면제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여성이나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 차례 북한도 가보셨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들과 또 아동의 건강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연사께 사실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샤피크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니세프가 이 냉장시설, 냉장고를 mRNA 백신을 위해서 콜드체인을 통해서 북송한다고 하셨는데요. 심각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금속물질은 북송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mRNA 백신 북송을 위해서 콜드체인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UN이 mRNA 백신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UN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제공하는 데 있어서 냉장고를 또 냉장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팬데믹 동안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연사분들께서 서로 또 질문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장은하 박사님께서도 젠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제 경험을 북한에서 한 경험을 여러분께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교육을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강조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여자아이에 대한 교육을 자시하는, 좀 무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의 결혼 연령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많이 존중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각 도에 세 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종합병원, 두 개는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동의 건강과 어머니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아동과 여성을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종료할 시간에 가까이 와졌는데요. 연사분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너무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1분에서 2분 정도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수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웨비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연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또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젠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또 인도적 지원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오늘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 자체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적 인도 지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한 배경 정보와 서로의 관점에 대해 공유를 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우선사항은 국가 안보입니다. 체제의 안보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와 미국에게 그 UN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철회해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그런 정책적인 우선사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백신을 북한에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북한은 이 백신을 받는 국제사회가 백신을 제공하는 것도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제기관과 UN 기관들은 지금 직원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요원을 북한에 보내려고 시도를 해왔고 이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북한은 자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모니터링 직원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정보를 상황을 해보면 북한 주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인권 문제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미국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 또 계속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는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신뢰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향후에 북한과의 대화가 뭐 양자 간 대화든 다자 간 대화든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항상 국가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뭐 어떠한 협력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조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신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신뢰가 구축이 되면 북한이 다시 국경을 이제 개방하고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샤피크 박사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신 거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겪은 경험, 즉 한국이 지원한 그 사업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처음으로 저희 기관 역사상 최대 규모로 북한의 매니저들이 장기적인 보건 시스템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WHO의 보건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어머니, 특히 모성의 보건, 그리고 아동의 보건, 북한의 의료보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역량 구축, 관리, 정보 시스템, 의료 분야의 역량,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신속하게 실시는 되었지만 저희의 눈을 뜨게 하는, 그리고 그곳의 매니저들, 공중보건 매니저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서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멜버른 대학에서 실시한 외부 평가인데요. 이 외부 평가 결과 권장 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실시를 해서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장 사항이었는데요. 당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정치적인 문제가 이런 사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계가 좋으면 사업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나쁘면 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롬님께 마지막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도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료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박사님께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인도적 지원과 또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리더십 지위에 더 많은 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법적으로 완벽한 평등 사회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젠더 기반 폭력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이슈와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중간 관리자들
국가들의 경우에 저희가 북한의 국가기관과 협력하면서 중간관리자들이나 직원들과 협력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여전히 여성관리자 내지는 고위 여성 임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의사들의 경우에는 여성도 많았고 또 교육 분야에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전체 사회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인적 자원들의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평등한 체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의 경우에 굉장히 빨리 진전을 이루면 좋을 텐데요. 여성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가 자체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콜드체인과 관련해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들이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체제의 안전보장을 원하고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북한 당국의 신뢰와 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관리자들이라든가 예전에 만났던 것과 다른 그런 이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 협력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 뭐 샤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신뢰의 위기가 있습니다. 협력 관계에 있어서 10년에서 15년 전에 유엔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을 때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간단합니다. 북한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원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합의했던 그런 이제 규정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물론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개발 협력을 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최대한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보건 시스템, 위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유엔 결의안 2397호가 채택이 됐고 실제로 유엔 면제 승인이 시작된 거는 2018년 이제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 국제 단체들 그리고 남측의 민간 단체까지 이제 승인을 받아서 물자 복송을 시작을 했었었죠. 하지만 2020년 1월 국경 폐쇄로 이제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최근에 이제 2020년 1월 중단되면서 2021년 넘어오면서 이제 계속 국경이 열릴 거다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결국 열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에 이제 선박이 열려 있고 거기에 이제 물자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WHO랑 유니세프 물자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검역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정말로 일정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참 이 부분이 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부분이 걱정이 좀 스럽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건강이 기본적으로 식량 문제이고 면역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식량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는 보건의료 사업을 하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eah, thank you. Dr. Chang. Just three points to wrap up. First of all, I'd like to still emphasize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n women because identifying their capabilities, we can then go into the rights-based approach in development assistanc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Second, I'd like to point to the hidden crisis that's not really visible but there, which is gender-based violence and other violence issues because And this is about social norms, cultural norms that Ms. Waltram has actually emphasized. My third point is that in dealing with North Korea, we really need the help of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웨덴이나 이집트처럼 북한의 친화적인 그 국가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역량을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러블리스 릴레스트림님을 모시고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ou're here. Okay, then before you actually begin speaking,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청중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WDI는 ISDP와 몇 년 동안 긴밀하게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두 가지 웨비나를 했습니다. 하나는 5월에 했던 것이고 5월에 했던 웨비나에서는 여성, 평화, 안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ISDP와 KWDI가 공동 웨비나를 이번에 또 주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과 도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 둘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러블리스 연구원께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공식적인 포럼으로 실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블리스 연구원님께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사회 감사드리고요. 아주 훌륭한 세미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사분들과 또 참여자분들께 여러분의 고견을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중 여러분의 참여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특히 한국 여성정책연구원께 우리와 이 웨비나를 공동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폐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발표자께서는 유익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할,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 또한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봉쇄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서로가 알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북한은 우리가 지금 이미 인도적 상황이 매우 힘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 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국경을 폐쇄했고 락다운 조치를 취했고 또 국민들이 이제 자유로운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의 다이나믹이 좀 변화된다면 이것이 또 젠더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이러한 인도적 위기로 인해 젠더적인 관점에서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이 웨비나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성이 위기 속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도 저희가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다시 국경을 개방하게 되면 인도적 지원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은 위기의 희생자만은 아닙니다.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역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또 포용적인 방법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호나 인도적 지원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좀 더 북한이 포용적인 사회, 좀 더 역량이 강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폐회사를 듣고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도적 위기 현황과 도전,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과 역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여러분,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